안녕하세요.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. 요 센서 MR이라는 요 말은 요 IoT 사물 인터넷에서 센서를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우리 NMR도 또 MRI도 센서로 만들자, 작게 만들자는 얘기예요. 그 센서라는 말하고 NMR이나 MRI에 MR자가 들어가잖아요. 그 두 개를 합쳐서 이름으로 삼았어요. 센서 MR이라고. 이번엔 94번째 알두이노 NMR, 알두이노 MRI 프로젝트입니다. 요거는 사물 인터넷 장치들을 갖고 지금 얘기한 센서라든지 또 아두이노 라스베리 뭐 이런 것들 갖고 핵자기 공명 분광기 NMR이죠. 그리고 핵자기 공명 영상기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 제목은 알두이노로 했어요. 알두이노가 정말 기본이 되니까.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면은 요 알두이노 했었죠. 그래서 100만 분의 1초의 디지털 펄스를 만들었잖아요. 비교해봤고 또 라즈베리를 주인 삼아서 요게 슬레이브라는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로 지금 둘 간의 대화를 시스템 컨트롤 그 앞에서 지금 서 있죠. 그것도 할 거예요. 다음에 요새는 이제 요 비글본을 하고 있죠. 비글본 블랙. 요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사건인데 요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인터넷이 등장하고 전부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하고 또 그 편집기도 클라우드 9이라고 클라우드에 있는 편집기를 쓰고 조금 까다로워서 인터넷 얘기를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죠. 다음에 할 게 또 이런 것도 있었죠. 저 징큐보드라고 요거는 암 콜텍스 A, 요거는 애플리케이션 A, 요거는 컴퓨터랑 마찬가지잖아요. 거기다가 더하기 FPGA,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. 이거는 뭐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이링스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All Programmable, 뭐든지 거기다 프로그램해서 넣을 수 있다. 그 칩 안에다가. 그러니까 요 징큐 칩을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아날로그 부분 요것도 지금 시작하다 말았는데 그거를 다 한 다음에 또 디지털로 바꿔서 요 징큐의 FPGA 안에다 넣으면은 암 콜텍스 A는 컴퓨터 역할을 해주고 그 안에 FPGA는 아날로그 역할을 해주면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. 그래서 보시면은 아예 요 SMA 커넥터 RF 라디오 프리퀀시 커넥터가 아예 붙어 있죠.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몇십 메가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. 인풋 아웃풋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요것도 빨리 시작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죠. 그 다음에 생각하는 보드들은 다음번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. 전번까지 사용하던 요 인터넷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, 방금 전에는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를 얘기했잖아요. 근데 인터넷에서는 이제 뭐 인터넷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쓸 수도 있죠.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요 그림을 좀 새로 그렸어요. 좀 전번까지 쓰던 게 너무 쓸데없이 복잡해서. 요건 이제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스태틱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죠. 요 브라우저 뭐 구글도 좋고 크롬도 좋고 그 위치에 이제 우리가 우리 컴퓨터에 그걸 딱 켜서 클라이언트, 우리가 클라이언트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면은 요 서버가 서비스를 하죠. 리스폰스 함으로써 그 인터넷상의 그 약속은 HTTP로 한 프로토콜이죠. 약속이죠.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스태틱 사이트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에다가
접속을 해서 뭔가를 요청하면은 리퀘스트, 그러면 네이버 서버가 뭔가를 준비해서 우리한테 리스폰스를 하자 하죠. HTTP 약속에 따라서. 요게 이제 스태틱 사이트고, 여기다가 이제 그 요즘 많이 얘기하는 앱, 웹의 앱을 갖다 넣으면 거기 이제 좀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이죠. 그래서 요 HTML도 템플레이트를 써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죠. 요 템플레이트는 우리 예전에 라스베리 갖고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로 서버를 구축할 때 그때 보일러 플레이트라는 HTML 템플레이트를 썼잖아요. 그건 이제 웹페이지 모양의 밑그림이라고 그럴까? 그래서 밑그림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다 칠만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아주 편하고 또 화려하고 예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. 웹페이지를. 그래서 요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에서는 HTML도 템플레이트를 쓴다. 어디서 갖다가 쓰는 거죠. 밑그림을. 그렇게 하고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요 웹 앱한테 요 웹 서버가 어떤 메소드 방법을 써가지고 HTTP 메소드죠. 뭔가 갖고 와라. 요 다이내믹 사이트죠.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을 우리가 이제 어떤 영상을 클릭했어요. 보겠다고. 그러면 웹 서버가 그거 갖고 와라.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우리한테 리스폰스 보여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다이내믹 사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아마 맞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요 BBB 비글본 블랙, 비글본 블랙은 그걸 가만히 보니까 뭐 누가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특별히 얘기한 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게 요 웹서버 위치에 가 있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웹서버 사이드에 프로그래밍 하는 게 Node.js로 하잖아요. 그래서 요 비글본 블랙도 Node.js를 쓰죠. 그럼 요거 갖고 서버도 만들고 또 뭐 이 안에 메모리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파일들 데이터베이스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.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진짜 이제 프로그램 코딩하는 걸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그 이렇게 말로 하던 거를 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코드를 안 보면 좀 좀 비죠. 꼭 봐야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코드는 자주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C,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포트란 세대거든요. 그래서 C라는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.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C하고 C++를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했죠. 같이. 이제 그게 전부인데, 요번에 이제 요 Node.js에서 요건 runtime environmen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우리가 자바 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을 짜면 요 Node.js가 돌려주잖아요. 컴파일 비슷한 거죠. 실시간으로. 그래서 이 Node.js를 갖고 비글본 블랙이라는 피지컬 컴퓨팅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피지컬 컴퓨팅 플러스 인터넷. 진짜 사물 인터넷이죠. 그래서 이 비글본 블랙은 사물 인터넷 하기에 손색이 없어요. 조금 어려워서 문제죠. 그리고 네, 잠깐 카카오톡이 와서 요 비글본 블랙으로 이제 피지컬 컴퓨팅을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하죠. 인터넷상에서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아주 간단한 것밖에 한 게 없죠. 이렇게 비글본 블랙을 단지 우리 컴퓨터하고
연결했고 USB로 그 다음에 인터넷 에더넷선을 꼈죠. 아 요건 저 한 몇 년 전 된 건데 요즘 나오는 건 아마 와이파이가 있을 거예요. 와이파이 하면 뭐 비밀번호 뭐 아이디 이런 거 넣어야 되니까 아마 그 과정이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아마 에더넷을 선을 꼽으면은 막 고장 되지 않나 싶거든요. 뭐 요새 거 안 사서 잘 모르는데 아 분명히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인터넷 선하고 전원이죠. 요거는 저 우리 컴퓨터 포트에서 오는 거니까 컴퓨터 USB 포트. 요 USB 포트는 이제 전원이 있는 걸로 마련을 했어요. 전원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시켜 놨는데 이제 요걸 갖고 조금 얘기를 더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웹사이트 크롬으로 크롬을 켰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곧장 요게 뜨거든요. 웹사이트에.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. Your board is connected at 192.168.0.40. 요게 현재 요 로컬 요 방 안에 라우터 IP 타임 쓰고 있는데 거기에 192.168.0.40 여기 주소에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내 컴퓨터랑도 지금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방금 전에 그 스태틱 사이트하고 비교를 하면은 요런 얘기를 해요. 자바스크립트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. 마치 알두이노에서 펑션이나 펑션들 만드는 것처럼. 그러니까 디지털 라이트라든지 뭐 요런 깜빡 LED 켜는 거 뭐 또는 아날로그 리드나 이런 것들을 그 기능들을 알두이노 같이 해놨거든요. 근데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한두 개 여기 나오는 예를 보면은 지금 이 웹사이트는 비글본 블랙 요 비글본 블랙에 연결이 된 그러한 유저 인터페이스,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NMR도 이렇게 웹 페이지로 뜨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되게끔 하는 게 지금 생각이에요. 왜냐면 그냥 컴퓨터에다가 인터넷 연결 안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는 컴퓨터가 바뀔 때마다, 그러니까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이 됐다. 그럼 그것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, 전부. 굉장히 귀찮아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오면 그럴 우려가 없죠. 거긴 이제 맨 밑바닥에 V8 엔진이라는 이제 걔가 도사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안 바꿔도 돼요. 그냥 계속 크롬이나 구글이나 띄워서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NMR 유저 인터페이스를 불러가지고 하면 되죠. 이렇게 비글본 유저 인터페이스를 불렀듯이.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화면을 조금 배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서요. 지금 요게 이제 유저 LED라고 그러거든요. 네 개인가 다섯 개 있는데 요거를 모두 다 키자. 전부 다 키자. 그 얘기죠. 런이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서 제로, 원, 투, 쓰리 네 개 있네요. LED 네 개를 전부 하이로 만들자 이거죠. 그래서 그걸 런 해봐라. 자바스크립트죠. 자바스크립트로 짜서 런을 하면은 네 개가 다 들어왔죠.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. 그게 아마 콜백일 거예요. 리스토 2000ms 후에. 아, 콜백은 아니고,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라 2초 후에. 그래서 요거를 런 하면은 불이 2초만 들어왔다 나가죠.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된 라이브러리, 즉
본 스크립트의 정체죠. 그래서 본 스크립트 갖고 사물 인터넷에 하면은, 그러니까 LED도 켜고 모터도 돌리고 로봇도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. 뭐 쿼드콥터를 띄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, 요 본 스크립트는 좀 계속 얘기하지만 걱정이 요 근본적으로 콜백 때문에 어싱크로너스 준비가 안 됐으면 그거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 순서로 그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잖아요. 그래서 요 이벤트는 그 프로그램 안에 이벤트 에미터가 있고,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요 어떤 거 하나를 하면은 요거에 관련된 이벤트 에미터가 있어서 얘가 이벤트를 딱 내놓으면은 그게 이벤트 루프로 뱅뱅뱅뱅 돌죠. 돌면서 계속해서 다음 이벤트도 받고 그 다음 것도 받고, 지금 제일 먼저 받은 이벤트가 준비가 됐건 말았건 그 다음 걸 또 받는다 이거죠. 마치 떡볶이 집에서 내 떡볶이는 떨어져서 조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손님 거는 또 뭐 떡볶이나 뭐 찐빵이나 받듯이 계속 이벤트 루프가 뱅뱅 돌면서 주문은 계속 받는 거예요. 계속 받아가지고 어싱크로너스라 그러죠 그거를. 그리고 내가 내 떡볶이는 다 떨어졌네. 그럼 조리를 새로 해주세요. 나 옆에 다방에가 있다가 기다릴 테니까 콜백 전화해주세요. 그 콜백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중간에 걸려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피지컬 컴퓨팅에서 시간이 걸리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아마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단위 이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짐작을 하고, 그럼 일단 뭐 그렇던 말든 화학 쪽에서 쓰면은 괜찮겠다. 물리학 쪽에서는 어렵겠다. 왜냐면 거기 100만 분의 1초대로 가야 되니까. 굉장히 빨라야 되니까. 그 얘기를 쭉 해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 본 스크립트 얘기는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잠깐 치우고 요것도 스톱 시켜야지. 이게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.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유저 인터페이스를 웹페이지로 불러가지고, 지금은 이제 본, 빅을본이 와 있는 거죠. 그리고 웹페이지를 불러서 프로그램을 짜려면 에디터가 필요한데, 그 에디터가 이제 클라우드 9이다 이거죠. 요거는 마치 이게 뭐 좀 필요 없는 사족의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, 이게 하도 뭐 오래전에 했던 걸 또 얘기하고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는 가물가물 하잖아요. 그래서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. 요 알두이노 스케치 얘랑 같은 거죠. 비글본에서는. 그래서 알두이노 스케치에서 컴파일 하고 짜가지고 컴파일하고 또 알두이노 보드에다가 그거를 올려준다 이거죠. 요거는 컴파일 한 다음에 업로드, 그거는 이제 알두이노 보드에 요 프로그램을 올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9에서 편집을 해서 에디터죠. 그리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런먼트 IDE라고 부르죠. 통합 개발 환경이죠. 그래서 요 통합 개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짜면 그거를 이제 컴파일도 하고 또 요 비글본 보드에다 올려주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컴파일은 아니죠. 여기서 노드JS가 실시간이니까 노드JS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서 뭐 LED를 깜빡, 모터를 윙윙 뭐 여러 가지 하겠죠. 그래서 요 클라우드9도 모양은 보고 지나갑시다. 클라우드9 다시 크롬을 불러서 요 보드에서 요건 저절로 뜨잖아요.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 클라우드9 여기 있네요.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9이 편집기고 하드웨어는 뭐 있다. 그건 좀 있다고 보죠. 그래서 클라우드9 편집기를 보면은 요런 생겼네요. 요게 제가 이제 접속이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좀 켜놨어요. 여기를 클릭하면 되거든요. 그냥 그러면 요러한 모습의 클라우드9 편집기가 나와요. 그래서 요 클라우드9 편집기에서
예를 들면은 아마 컨트롤 N 하면 이것도 되지 않나 싶네요. 뉴 파일 만들 때 그래서 컨트롤 N 컨트롤 N 아니네요. 좀 알아봐야겠네요. 그래서 하여튼 조금 쓰다가 요 파일에서 이제 파일들을 두루루 만들어 가지고 편집을 하고 하면은 Node.js로 우리 비글본 보드는 Node.js에서 실행을 하죠. 실시간으로. 요 소프트웨어 편집기도 방금 전에 봤고 하드웨어 조금 보고 가면은 좋은데 지금 여기 빠뜨린 게 하나가 있어요. 뭐냐면 요 인터넷 삼총사 너무 당연해서 조금 소홀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요 인터넷 삼총사를 뺐죠. 요게 이제 말하자면 좀 더 과거에는 이쪽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래밍이었다고 그러네요. 근데 지금 Node.js 아마 그 부근에서부터는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쪽에서 하는 걸로. 왜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요 HTML도 템플레이트 밑그림을 써가지고 하면은 빠른데 편한데 요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밑그림이니까 정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할 때는 또 역시 요 CSS를 요걸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간에 요쪽에서 할 때는 이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을 프레임워크로 하자는 거를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. 왜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코딩 레벨, 프로그램 레벨에서 안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. 그리고 그걸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웹사이트도 하나 구축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쇼핑몰 비슷한 그런 거 하나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 조금 할게요. 그래서 요거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봤으니까 이제 하드웨어 쪽을 온 김에 보는 좀 봐야 되겠죠. 다시 아까 비글본 사이트로 가서 잘 안 보여서 실수를 자꾸 하네요. 여기 소프트웨어 지금 클라우드 9 편집기 IDE 받고 하드웨어 좀 잠깐만 보죠. 헤더가 뭔가? 요즘에 인터넷이 자꾸 이래요. 이쪽이 이런 이상한 사이트가 다시 한번 이것도 리로드를 해야겠네요. 네. 그래서 다시 순서로 가서 하드웨어를 클릭하죠. 요 클라우드9도 자꾸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 열고 아이고 이거 그대로 둬야겠다 그러고 이렇게 열은 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 하드웨어도 약간 말썽을 부리네요. 하드웨어로 전혀 안 갔죠 지금. 다시 왔네. 하드웨어가 이제 뭐 이렇게 생겼죠. 그래서 요 에더넷 있고 여기 USB 요 기판 밑에 그리고 요거는 LED 네 개가 달려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LED 따로 붙여서 할 필요가 없죠.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전에 봤던 거 있죠. 바로 전에 봤던 거. 요 대목이 조금 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인데 비글본 블랙에 PRU 얘기했었죠. 그러니까 지금 비글본 블랙 PRU 그림을 조금 옮겨야 될 것 같아요. 이쪽에도 이것도 겹치는구나. 예. 요 PRU가 원래 목표는 이 비글본 블랙으로 온 이유가
하드웨어 상에서 이렇게 복잡한 버스라고 그러죠. 그 통신하는 그 선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요 암 콜텍스하고 요 암 콜텍스하고 또 이쪽에 PRU 화살표가 거의 밖으로 나가서 잘 안 보이죠.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에 PRU하고 연결하는 버스 라인들이거든요. 버스 요 화살표가 요 안에 안 들어가서 제가 좀 불편한데 요 그림의 절반 아래쪽이죠. 그래서 이건 다 그 저 버스 라인들을 설명하는 건데 요걸 보려고 왔는데 너무 복잡해요. 그래서 왜 그럴까 사연이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 스크립트로 Node.js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IoT 사물 인터넷 하는 거는 아마도 1000분의 1 초 이하로 가긴 좀 어렵겠다 하는 그거는 이 비글본 블랙이 인터넷 상에서 하는 거고 그냥 라스베리 알두이노 하듯이 직접 마이크로 컨트롤러 요 안에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 칩 안에 요 빨간 그림인 암 콜텍스 A하고 PRU가 두 개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알두이노 같은 게. 그래서 그거는 클락 주파수가 200MHz 굉장히 빨라서 좋은데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이 본 스크립트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따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여기서는 PRU라고 불렀지만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걸 또 우리가 해야 돼요. 눈치가 그래요. 가만히 보니까. 그래서 요게 가만히 요 아키텍처라고 그러나 요 구조를 보면은 이 산업 전반의 공장에 굉장히 어려운 공장이고 뭐고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잘 돼 있어요. 잘 돼 있는데 그런 게 우리 NMR 할 때는 다 필요 없잖아요. 사실. 그래서 쓸데없이 산업에 쓰는 복잡한 칩 갖고 거기서 출연해가지고 우리 NMR을 하려고 이 안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PRU 걔 프로그래밍을 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고민이 많아요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본 스크립트 갖고 하는 걸로 그냥 화학 액체 다루는 화학 쪽에 일단 어사인을 하고 이거 갖고 MRI나 피직스 고체까지 보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요 PRU 즉 알두이노와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방식으로 또 새로 공부를 좀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. 그래서 요 칩이 나오면서 이제 그 안의 구조를 지금 우리가 잠깐 봤는데 복잡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우리가 요걸 100만 분의 1초 그냥 탁 켜고 끄고 그 얘기 저번에 했죠. 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는 좀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게 다부지게 만들었고 다음에 펄스 하나를 켜도 아주 그냥 칼같이 탁 켜지고 칼같이 탁 꺼지는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구현을 했어요. 추구를 했어요. 그래서 알두이노에서 쓰던 그게 아트멜이었죠. 아트멜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조금 차원이 틀려요. 그래서 그냥 뭐 쿼드콥터나 한다든지 뭐 사물 인터넷 할 때는 그 차이를 잘 못 느끼는데 우리 같이 이제 과학기기잖아요. 말하자면 NMR. 그래서 정말 그림같이 탁 켜지고 그림같이 탁 꺼져야 된다 할 때는 그 차이가 확실히 나오죠.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. 제가 이게 여기 이제 다큐멘트도 제가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잖아요. 마이크로소프트 욕하는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존경스럽다고 그러나 그런 회사 같아요. 그 대신 좀 따라가기가 좀 벅차네요.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.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PRU라고 부르는 거 걔를 하는 거는 조금은 보류합시다. 조금은 보류하고 그 다음 거를 좀 봐야겠어요. 그리고 이제 요 인터넷 본 김에 보면은 이제 요 바로 위에 요게 있거든요. 요게 이제
리눅스 커맨드의 가장 대표적인 거를 갖다 놨어요. 잘 안 보이나? 아, 요 Node.js 때문에 안 보이는군요. 요렇게 하면 보일 수가 있겠죠. 여기 보이면 되니까. 요 리눅스 커맨드에 가장 뭐 많이 쓰는 거, 그걸 좀 골라놨거든요. 그러니까 present working directory 요즘 키워야겠네. pwd 같은 거, 뭐 cd, change current directory 이런 거. 요거는 이제 윈도우에서도 PowerShell 나온 다음부터는 커맨드가 요 리눅스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Node.js를 활용하려면 또 PowerShell을 많이, 윈도우에서 PowerShell을 많이 쓰게 되는데, 그거나 또는 라스베리 리눅스, 또 이 비글본드 리눅스니까 요 리눅스 커맨드는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익히는 게 좋다 하는 기준을 삼아도 될 것 같아요. 요거 보니까 개수가 대략 뭐 한 여기 열댓 개, 오른쪽에 열댓 개에서 한 30여 개 되거든요. 요 정도 알면은 많이 한다 뭐 보이죠. 제가 보기에는 뭐 move 파일 이런 거, copy 파일 이런 거 우리 익히기도 쉽고 많이 써야 될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좀 리눅스 커맨드 또는 파워쉘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까 파워쉘 커맨드 그로 Node.js를 돌릴 때 좀 편하다 하는 걸로 요거를 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다음에 지금 하드웨어 보는 순간이니까 요건 소프트웨어, 다음에 하드웨어가 밑에 나오네요. 그래서 요 얘기 방금 했고, 여기 요 하드웨어 얘기 중에 뭐 요 칩, 요게 이제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고, 실제 구조는 복잡해서 그게 어떻게 쉽게 안 돼 있나 그거 좀 배우자 그러고 왔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더라. 그 다음에 본 스크립트 갖고는 그냥 화학 정도만 해야겠다 우선은. 그리고 제대로 100만분의 1초 막 이래가지고 MRI도 조금 하고 고체 쪽 물리 쪽 그쪽도 그 대상으로 삼고 그러려면 요 칩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보류를 하자는 얘기죠. 그리고 요 케이프는 여기다가 갖다 덧보드죠. 덧보드로 갖다 끼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보드들인데, 요거 뭐 돈 주고 사라는 얘기인데, 요 핀번호 이런 거는 참조가 많이 되겠죠. 그래서 이 기계가 워낙 공용으로 넓게 쓰기 때문에, 그리고 하여튼 이 산업에서 거의 커버 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핀의 번호 이런 거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보니까. 그래서 그냥 우선은 화학만 대상으로 해서 NMR에서는 그 본 스크립트 쓰는 거 정도 우리가 오늘 봤던 거 그 정체만 알고 필요하면 이제 쓰자 하는 정도로 요 비글본은 아마도 조금 오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. 근데 인터넷은 우리가 많이 익혔고, 그 인터넷 중에서도 요거 뒤쪽에서 조금 얘기할 거, 프레임워크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쇼핑몰을 조그만 거 하나 구축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거는 어디서나 다 쓰이는 거니까, 특히 요즘 젊은 세대라면 다 할 줄 알면 그거 다 좋은 무기잖아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. 이거 다 덧보드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. 그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메모리도 더 붙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, 요거는 제가 훑어보는 거는 안 할게요. 요 정도만 대략 지금 훑어보는 걸로 그냥 만족하는 걸로 하죠.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나인,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나인, 하드웨어는 방금 전에 그 웹사이트에서 비글본으로 들어가서
우리 보드로 연결했잖아요. 거기서 보던 거. 그 정도로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. 더 이상 시간 쓰는 건 좀 그렇고. 여기서 이제 또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, 익스프레스라는 거를 우리가 프레임워크 여러 가지 허기조에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초보자들이 접근하는 순서죠. 점점 어려운 거로 가는. 그래서 그거하고 몇 번을 지금 미루고 미루었던 모듈 하면은 요게 이제 Node.js인데 Node.js 아 요거 조금 이따 얘기하겠네요. 네, 지금 얘기하던 거 좀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. 요 그 얘기가